하늘의 마음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수양을 통해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국선도의 정신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해 자신의 참 건강을 회복하는 국선도. 만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덕을 베풀며 살고자 하는 국선도. 수천 년에 걸쳐 함축되어 온 선조들의 지혜이자 우리 견해의 빛나는 문화유산입니다. 국선도는 우리 민족의 태동과 함께 천기도인으로부터 발원해 단군시대와 삼국시대로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 수련했고 국가적 위기 때는 호국무술로 전환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산중에서 그 명맥을 이어오던 국선도는 1967년부터 청산도인께서 일반 사회에 보급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국선도 도종사 허경무 선사께서 법통을 계승받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선도는 과학적 우수성과 건강 증진을 알리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선도는 단순히 기술만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수련법으로 외공과 내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외공은 내공 수련으로 모은 공력을 바탕으로 운기합니다. 학의 몸짓처럼 편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면 빠르게 혀를 타격해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혈법입니다. 팔상법, 오공법은 단전을 통해 근력과 기력을 강화시켜 각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오장육부와 손과 발로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국선도의 외공은 호흡과 동작이 조화를 이룹니다. 숨을 들이켜 천지와 나의 원기를 합하고 숨을 가라앉혀 강하게 운기에 경혈과 경락을 열고 오장육부의 원기를 충만하게 합니다. 국선도 외공인 쌍도법은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이며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합니다. 손과 발을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여 많은 수의 적을 순간적으로 제압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 천지의 기를 끌어들여 단전을 통해 원을 그리듯 운기합니다. 국선도의 정신은 육체적 강함과 상대를 공격하고 제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 망상, 욕망을 없애고 자신의 모나고 굴곡진 모습을 다듬어 올바른 몸과 마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대회와 공연, 외국 대학생 대상 세미나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선도를 세계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채널 방송과 실시간 화상 강의 등 새로운 접근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내공과 외공의 수련으로 무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수련법인 국선도. 국선도는 대자연의 생명력과 하나 되는 하늘의 마음입니다. 운기를 통한 정중동의 깨달음. 국선도.